하박국 1장.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치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가락을 보게 하시며 백을 먹게 하게 하시나이까? 대적급타가 강포 안에 빚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름으로 율법이 해결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 여인을 여호사스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갔을 때 너희는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 자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다. 보라, 내가 산악고 승한 뺑소고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갈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 나니 그들은 듣고 무수며 심판과 유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병보다 빠르고 치는 이보다 사나우며 그 기별은 운방에서도 빨리 달려오는 기별이라. 마치 식물을 움켜는 독수리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나 강포를 향하러 오는데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찾아 모으기를 모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방을 멸치하며 방벽을 치사하며 모든 경관성을 비웠고 흉물 쌓아 그것을 짤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덥게 하리라.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로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함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귀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 삼키되 참정하시나이까? 주께서 자의 사람으로 받아 여족하게 하시며 주권자가 없는 곤충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나치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막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막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으로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해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인하여 늘 열고 살림함이 오르니까. 2장. 내가 내 방사는 것에 승매 승매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주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세,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저한테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그리되지 않냐. 비록 두들째로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니라. 그나 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게을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않냐고 그 욕심을 무처럼 늙히며 또 그는 사망같이 타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로 만골 몸이 만미를 모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정남이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르기를 화해선지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보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장은 것은 무엇게 짐자인 너를 물자들이 홀연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날 도로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니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가는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가했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에 기다리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를 일으켜 하는 자에게 화해선지자 네가 여러 민족을 매한 것이 네 주의 욕을 부르면 너는 네 영혼에게 죄를 부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업을 건설하며 불효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해선지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국이 헛된 일로 공백이 되는 것이 만군이 여기로서 말미암이 아니냐? 대중물이 받을 듯 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되 자기의 분노를 다여 그로 지켜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를 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자리 네게로 돌아올 것이야. 더러운 여기 네 영광을 가리우라. 대전 네가 네 마음에 강폴령한 것과 짐승을 들게 하여 찬양한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폴령한 것이 네게로 돌으리라. 세긴 우상한 것 세긴 맞는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보만 우상 거짓 스승이라 맞는 자에게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자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들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도 이나는 자기 화이설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강으로 입힌 것인저 그것은 승리가 도무지 없느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한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3장. 시기 어느새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수년 내에 분케 없소서. 이수년 내내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거룩한 자가 바른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에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강산이 그 산에서 나오니 그 건능이 그 속에서 감추도다. 언능이 그 앞에서 바라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선적 땅이 진도하며 그가 보신 적 열고 있전점이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한장한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가시도다. 내가 본 적 구산의 장막이 활란을 나오고 미란 땅이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다시며 권위 병을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 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신 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승리 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드는나이다. 주의 나는 사람이니까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천에 해와 달이 거쳐서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이 뚫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굴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권하시고 기름 반절 권하시고 나오사 자기의 진머리를 치심의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런 나를 흩뜨려하며 가만히 가는 날 상기기를 들고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천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에 내 입술이 뚫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란 날 내가 기다림으로 내 햇빛에 쓰기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승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저 여호와는 나의 힘이 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하사 따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영장교인의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